본격 게시판 상담. 네, 엄청 오랜만에 다시 진행하는 것 같은 본격 게시판 상담 코너입니다. 네. 오늘은 예, 약간 형식이 좀 변화를 줬죠, 네. 저희가. 네. 네. 하나씩 게시물을 선정을 해왔어요. 네. 그동안 제가 주로 이제 나이도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이제 제가 주로 했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이제 각자 뭐 나이나 아니면 자기 직업이나 아니면 성별의 차이가 있는 만큼 그 상담을 해주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하면은 좀 더 다양하게 상담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네. 앞으로는 이제 3개씩 그리고 고민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진행자가 네. 상담을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상담으로 진행하려고 선정한 게시물은요. 네. 여성분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 예, 그런 건데 제가 게시물 중에서 선택을 해봤어요. 이거는 3월 11일 날 올라왔던 글이고요. 네. 올려주신 분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아. 네, 꽃이 아니에요. 꽃. 고추. 고추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네, 네, 뭐 아무튼 그런 분이 이제 올려주신 거고 제목이 이렇습니다. A컵이면 정말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는 건가요? 경험자분만 댓글 다세요. 글로만 배운 단계는 패스. 덜덜덜 하고 남겨주셨어요. 본격 여성 회원 소환글이네요. 아, 그렇죠. 근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그 남성분이 아닐까 싶은데 네네. 본인이 요즘 그런 여성분을 사귀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변에 이제 그런 분이 계셔갖고 대신 고민을 적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제목은 A컵이면 정말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는 건가요? 네. 뭐에 대한 되게 잔인하지 않아요, 질문이? 경험자분만 댓글 달아라 그랬는데 그럼 A컵만 달아라 이건가? 어떤 경험자지? A컵 사귀어본 남자? A컵인 여자? 적어도 A컵은 네. 디폴트고 네. 네. 다른 컵도 이제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비교 견적을 내달라 뭐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댓글이 꽤 많이 달렸어요. 댓글 네. 100개 가까이 달렸는데 뭐 얼굴이 이쁘면 A컵이라 해도 좋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네, 뭐 A컵, B컵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예. 그러게요. 그렇죠. 이제 얼굴이냐, 이제 몸매냐, 이제 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추천이 다섯 개네요. 네, 아. 얼굴이 이쁘면 A컵이라 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글에 추천에 다섯 개가 달렸는데, 제가 볼 때 이분은 연애를 얼마 안 해본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짐작을 해보고요. 글로 배운 단계. 네. 아,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엔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연애를 할 때 얼굴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정말 이제 초심자들의 그 어떤 그 선택 사항인 것 같고 차라리 이제 몸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후순위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얼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약간 유치한 그런다는 생각이 들고. 네. 괜찮아요. 그런데 엉덩이 빈약하고 마른 건 싫어함. 네. 가슴 크기는 문제가 아니다. 그게 여자로서 더 여성성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엉덩이가 그쵸. 골반 쪽이. 골반 크기.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커뮤니티 활동 어렸을 때만 해도 골반 얘기는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확실히 많은 분들이 이제 여성성을 가슴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골반에서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딴 게 그런 분들 예. 꽤 많으시죠. 이거 굉장히 일리 있다고 봐요. 맞아요. 의견 중에 이렇게 취향이. 예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를 하면 네. 이제 또 남성의 어떤 성 상징적인 게 또 있잖아요. 뭐 네. 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크기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키도 나올 수 있고 뭐 허벅지. 네, 허벅지도 나올 수 있고. 허벅지랑 어깨. 네. 네. 아무튼 어쨌거나 성적 매력을 어떤 한 부분만 극대화시켜서 만약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하는 순간 남자들도 거기서 이제 자유롭지 못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렇죠. 막 함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었어요. A컵도 나름입니다. 평균이 A컵이고 대부분은 AA, 더블 A컵이죠. 그런가요? 어떤가요? 네.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사이즈는 잘 모르고 A컵이 가장 작은 수치라는 건 아는데 요즘은 트리플 A까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트리플 A요? 이게 네. 있어요. 그 숫자가 있고 컵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숫자는 그 둘레고 컵은 네. 풍만함인데 네. 가슴 크기? 네. 네. 그게 또 둘레에 따라서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컵이 그렇죠. 네. 예. 아, 그래서 여기 그 댓글 달으신 것 중에 70 A컵이면 그래도 좀 괜찮다. 뭐 그런. 왜냐면 70 A면 숫자도 70밖에 안 되고 A컵이기 때문에 되게 마르고 그냥 그렇죠. 몸 자체가 작은데 그쵸. A컵이면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슴이 커 보인다. 뭐 이제 그런 얘기 그럴 수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어쩔 수 없이 여기 진행하시는 두 여자분한테 뭔가 의견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두 분은 무슨 컵인가요? 결국 이렇게 되는
아무 수가 없네. 그 네. 가슴이 큰 편은 아닌데. 네. 얘기하실 거예요? 아 이게. 예 예. 아 이거 제가 유도 질문을 하는 건 아닌데요. 그리고 예. 아무튼. 네. 관심이 없어요 네. 사실은. 네. 사실은 제 가슴에 관심이 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고요 PD는 좀 작은 것 같고. 네. 정리 안 하셨구나. 분위기 오묘하다. 네, 아, 이거는 제 얘기라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게시물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뭐, A는 괜찮아요. 아까 나왔던 얘기죠. AA가 안습이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저것도 그래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뽕? 아, 네. 아... 고형물. 네, 요새는 골반 패드도 있어요. 골반, 그쵸. 네. 네. 골반도 이렇게 좀 그 골반이 크게 보이는. 엉덩이에 네. 이렇게. 엉덩이랑 골반 쪽에. 붙어 있는 뽕이 들어가 예. 있는 그런 보정 속옷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주제가 이거다 보니까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가슴 쪽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네. 가슴이 너무 작으면 네. 확실히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여성분들 저는, 입장에서요? 네, 네. 저는 방금 별로 관심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막 관심을 줄 정도로. 관심을 좀 막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관심이 없고요. 네. 그리고 또 그만큼 또 너무 특이하게 대한민국 여자의 평균보다 못하다든가 아니면 더 그걸 뛰어넘는다든가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네. 별 생각 없거든요. 근데 뭐 주변 중에는 너무 이제 좀 컴플렉스가 있을 정도로 작으면 네. 여자의 매력이 스스로 내가 너무 여자의 매력이 없는 거 아닐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이 남자분, 이 글을 올려주신 분이 남자분일 수도 있지만 네. 여자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는 건 확실해요. 여자로서의 네. 매력이 내가 없는 건가라고. 근데 이걸 이 고민을 남자분이 하면 뭐해? 그냥 가장 많은 답변은 저거였어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리고 이런 분도 계셨어요. 글쓴 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컵 따위가 중요한 건 아님. 키 170도 만나보고 150도 만나봤는데 교감이 중요하더란. C컵도 만나보고 진짜 코피 터질 듯한 외모에 잠자리를 해봐도 다 필요 없다. 교감이 중요한 거다. 예, 가장 교본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죄송해요. 모범범한? 예, 그렇겠죠, 정말. 근데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슴 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특히 이제. 그... 골반에만? 아, 그러니까 아까 취향이 드러나서. 회장님은 골반파. 확정. 회장님 골반파. 아, 예, 그렇게 아니라 그 왜. 그 예전에 남자들이 갖고 있는 또 편견 중에 하나가 네. 저런 게 있죠. 또 가슴 큰 여자는 좀 뭔가 둔하다랄지. 아. 그리고 이제 가슴 크신 분들이 또 습진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아, 여름에. 힘들죠. 그래 그게 네. 힘들다고 하죠. 힘들죠가 아니지. 힘들다고 하죠. 그렇죠. 척추에 네. 무리도 있고 네. 네. 가슴을 들고 땀을 닦아내야 되고 네. 뭐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다 낭설이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여성분들도 이제 남성들을 볼 때 네. 어떤 성적 매력을 당연히 볼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남성들이 이제 여성을 볼 때는 뭐 가슴과 골반이 대표적이라면 여성분들이 보는 남성들의 성적 매력 포인트. 일단 신체가 주는 매력, 이성적인 매력은 중요한 건 네.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키가 있겠죠? 키? 예, 네, 키는 보통 자기보다 크면 좋다 이런 이야기. 아, 자기보다만 크면 된다. 네. 네. 저는 그렇게. 165 이상 이하는 죽으라는. 네.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네. 자유 게시판이나 이런 데 여초 커뮤니티 네. 같은 데 이제 이런 거 보면 남자들 사진이 올라오거나 이제 뭐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자분들은 확실히 키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겠죠. 네. 뭐 소개팅 같은 거. 소개팅 할래? 이러면 보통 요즘 여자분들은 처음으로 대뜸 물어보는 게 키 커? 네. 그렇죠. 남자들은 대뜸 물어보는 게 예쁘냐잖아. 이뻐? 이뻐? 남자들은 이뻐?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여자들은 키 커를 많이 물어본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 본능적인 걸 거예요. 동물들이 마치 그 힘센 그 수컷을 선호하는 것처럼 그렇죠. 어쩌면 굉장히 본능적인 걸 거예요. 인간 세상은 그나마 이제 힘의 기준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덜 차별받는 거죠. 근데 요즘에 특히 이제 돈 같은 게 이제 어떤 성적 매력도 대변해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뭐 돈뿐만 아니라 무슨 뭐 재치 무슨 뭐 유머 감각 뭐 요즘 그런 것도 굉장히 성적 매력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또 남성들 볼 때 또 뭐 보나요? 대머리? 뭐 머리 보겠죠? 아, 머리가 까질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요. 네. 저는 네, 딱히 그냥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네. 아 그냥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네. 나한테
풍겨오는 그런 분위기나 뭐 말투나 약간 그런 게 더 신경이 쓰이지. 아까 나왔던 교감 같은 거? 네, 네. 신체적으로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성적 매력은 좀 다르잖아요. 성적 매력은 굳이 교감이 안 가도 어떤 성적 매력이 드는 사람 남자는 또 있을까요? 그런 느낌이 안 오는데 성적 매력이 들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안 믿기는데? 네. 그리고 이 얘기는 호요 PD가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젊은 애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젊은 애들, 아, 다른, 아, 그건 저거 아닌가요? 네. 그 어떤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어떤 경쟁 심리를 얘기한 것 같고. 그 나이가 어렸을 네. 때 그 20대 초중반에 그 화려, 정말 그 상큼함을 네. 이길 수가 없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네. 나이가 젊을 때는 네. 사람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무조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아, 호요는 연계파인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 나이가 젊고 그럴 때는 네. 아름답고 뭘 해도 그런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다른 점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야죠.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남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아니요, 남녀 둘 다. 아, 둘 다. 여자 둘 다. 여자도 저 역시 예를 들어 지금 남친이든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막 늙어가는데 제 스스로는 막 늙고 예를 들어 추해 가지면서 늙는다고 다 추한 건 아니에요. 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저 스스로 막 네, 네. 아 이제 늙었어 하면서 뭐 더 네. 이상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특히 제 유부녀 친구들도 네. 그렇죠. 막 애 키우고 이러면은 친구 모임에도 나오고 귀찮아지고 네, 여자로서 더 이상 생각이 안 들고 이러는 거에 우울함을 같이 네. 이야기하곤 하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여자로서의 매력, 지금 이거 질문 자체가 여자로서의 매력이었잖아요. 네. A컵이 그 하나의 요소였는데. 네. 여자로서의 매력이라는 건 더 이상 상관없이 편집장님이 하실 것 같은 말투. 인간으로서의 매력을 이제 네. 나이가 들수록 갖고 가면은, 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 신체적인 매력 같은 걸로는 젊은 애들 못 따라가니까. 네. 지금 남친도 한테도 그렇고 다른 네. 면에서 좋은 네.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네. 매력을 보여줘야겠죠.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 호요가 네. 좀 서른아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뭔가 이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과 스트레스를 퍽퍽 풍기고 있더라고요. 아, 요즘 노래방 가면 막 서른쯤에. 아, 예. 네. 하여튼, 신체적인 고민은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예. 네. 그 얘기 나왔던 것처럼 사실 인간적 매력, 교감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그거에 또 다 전부라고 말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이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무감이 자기 스스로를 배신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성적 매력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성적 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적 매력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감만 중요한 것도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교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섹스와 관련된 거라면은 성적 매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중요한 거죠, 그야말로. 근데 그걸 갖다가 굳이 어느 한쪽만 중요하다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어느 한 사람한테만 뭔가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게 그나마 이제 교감, 가장 기본적인 게 교감이기 때문에 교감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굳이 선택하려면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제가 이거 게시물 선정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A컵, 그러니까 그 사실, 예, 인간의 그 아주 한 부분에 불과한 굉장히 사소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연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연애를 하는, 그리고 성적인 매력을 자기가 어떤 누군가한테 얻고 싶다고 했을 때 이것도 기준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 방송이 사소하지만 계속 되면 쌓일수록 중요한 방송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이런 한 부분에 대한 중요성도 당연히 그 인정을 해줘야죠. 이걸 굳이 무시할 필요는 또 없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아무튼 저는 예, 제가 오늘 여성분들한테 뭔가 무례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게시물을 선정한 건 아니고 예, A컵이면 정말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건가요? 라고 하는 그런 글이 올라와서 그냥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하도록 할게요. 제가 가져온 글은요. 네. 3월 7일에 가훈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조립 부탁 받았네요. 덜덜덜. 조립이요? 아. 네. 글이고요. 레고 조립인가? 또?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네.
친한 지인은 아니지만 가끔 같이 놀러 가기도 하는 와이프 직장 상사에게 부탁을 받았네요. 그냥 쉽게 거절하기엔 그 무언가 좀 죄송하고요. 삼성 컴퓨터 추천할까 하다가 혹시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라는 글이에요. 이게 아, 컴퓨터 조립. 아. 네, 관한 글인데요. 아, 이거는 또 개발소년님 전문이시겠네. 네. 전문이라고 생각하는 걸 정말 지금 반박하실 것 같은데. 아, 정말 전문가시네. 아. 네. 조립 많이 해보셨어요? 엄청 많이 봤죠. 네. 주변 사람들 컴퓨터? 저희 부모님하고 네. 저희 가족과 저희 친척은 네. 제가 컴퓨터도 만들 줄 아는 줄 알아요. 기계인 줄 알아? 아, 그렇군요. 그 부모님들은 저희 딴지마켓에 컴스테이션을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방에 계시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뭐, 많이 부탁을 좀 알아봐달라. 네. 뭐 하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컴스테이션을 많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귀찮아서. 아, 이렇게. 그러셨군요. 네. 네. 또 뭐 이제 잘 컴퓨터 쪽을 좀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냥 이제 뭐, 아이씨, 컴퓨터에 관련된 거. 네. 뭐 이러면은 그냥 무조건 저한테 연락하거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좀 굉장히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았고. 그렇겠네요. 네, 최근까지도 많아요. 네. 그렇죠. 저도 어릴 때부터 되게 조립을 했었거든요. 아, 컴퓨터를요? 네. 직접이요? 네. 오. 어릴 때부터 방송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부품 같은 거 사서 이렇게 교환을 하고 뭐 이런 짓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보통 이제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서울에 있고 가족들은 부산에 있는데 굳이 네. 저한테 전화를 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해요. 네. 그래봤자 저는 봐줄 수가 없는데 뭐 친구들이 전화를 하거나 뭐 물어보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실망시키기 싫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애써 전화했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렇게. 아 그래요? 일단 짜증부터 확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오라는 거야 뭐야. 네. 예, 짜증을 내죠, 그럼, 저는. 분명히 또 그렇게, 뭘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짜증을 내진 않아요. 아, 이게 조곤조곤 짜증을 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할 수 없이, 그래, 알았어. 이러고 다른데 알아보거나 아니면은 뭐,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그냥, 여기다 맡겨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고요. 네. 저는 지인들한테서는 이제 종종, 의학적인 지식들 그런 네. 걸 저한테 이제 물음을 하는데 네. 그럴 때는 뭐 나는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자르고 네. 뭐 또 자기들한테서는 이제 방송 장비에 관한 물음을 종종 받아요. 네. 네. 그렇겠네. 그럴 때는 이제 그때는 나름 이제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는 편인데 제가 쓰는 뭐 장비를 소개를 해드리거나 가성비 뭐 이런 모델까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드리더라도 이런 장비 요런 카테고리 요런 걸 좀 알려드리거나 그런 편이고요. 반대로 이제 음향 장비에 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또 반대로 조언을 얻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신가요? 부탁을 좀 받아주기도 해야 또 나중에 또 내가 부탁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 근데 그런 계산적인 생각으로 한두 번이어야지. 아 맞아요. 정말 괜찮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 전 직원들이 사실 다 IT 개발자들이잖아요. 네. IT 전문가들이니까. 어쩔 때는 뭐 직원이 제가 모르는 일을 막 하고 있어요. 아. 그럼 그게 뭐냐? 이러면은 직원이, 아, 이거 저희 삼촌이 아. 막. 나가. 야, 그거 누구 컴퓨터냐? 이러면, 아, 이거 저희 어머니. 아. 그건 누구 거냐? 이러면 직원들이 이제 그런 전화를 받거나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뿐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엄청 시달려요. 그런 거. 어깨 종사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네. 가족, 친척, 친구들의 그런 문의나 네. 또 뭐 그런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전선이 좀 있고 이렇게 화면이 있다 이러면은 뭐 무조건 그냥 일단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연상작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지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일 당하면 딴지 전화를 해서 아, 그렇죠. 네. 아 그런 의미 그런 게 있죠. 지금 소송 중인데 나는 너무 억울하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네, 주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이번에 넘어가게 생겼다고 네, 억울하다고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었죠. 그렇죠. 뭐 그런 예는 많은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뭐 자기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뭐 IT 관련해서 네. 궁금하신 거 있거나. 업체를 소개시켜달라 이렇게 쪽지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네, 문의 주시는 분들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진로 상담도 좀 개발 소년님한테는 아 맞아요. 아 진로 상담이요? 네.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아. 우리 아들이 네.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가는데 네. 게임 관련과를 가고 싶어한다. 아. 어떻게 생각하시냐? 굉장히 강력하게 아, 절대 말려라. 그런 전화를 실제로 수능 때가 되면 좀 받아요. 아, 그렇군요. 뭐 이제
제가 이제 뭐 강의했던 학교 같은데 교수님들 네. 그런 분들 이제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니까 이런 적이 좀 밝지 않잖아요. 이제 뭐 아들이 게임을 하고 싶어한다. 뭐 게임 업계로 가고 싶어한다. 이왕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알파고 네. 얘기도 나왔겠다. 네. 그 개발이라고 하는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지극히 취미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 네. 취미로 시작을 했고. 오, 취미로 할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든지 그렇지만 끊임없이 네.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잖아요. 네. 제가 이제 뭐 10대 때 했던 뭐 개발했던 거하고 네. 지금하고 네. 기술적으로도 너무나 다르고 언어 같은 것도 언어도 너무나 다르고 네. 물론 기본적인 건 같겠지만 네. 기술의 변화도 빠르고 최근에 뭐 사실 아직 어리지만 제가 네. 이제 30대 중반이지만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좀 느껴요. 아까 호요요도 얘기를 했지만 전성기. 네. 진짜 요즘에는 좀 집중력과 확실히 그런 개발할 때의 어떤 그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좀 개발은 직원들한테 좀 많이 맡기고 있고 네. 좀 영업적인 거와 설계 그쪽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특수 분야를 하는 회사기 때문에 네. 특수 산업 분야에 대한 개발을 하는 회사기 때문에 원래 딴지하고 이제 관련 없이 네. 돈을 버는 데서는 조금 다른 회사들보다는 아직은 좀 유리한 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개발만을 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개발을 전공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저희 회사에는 네. 실제로 개발을 전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저도 이제 다른 공학을 전공을 했고 네. 아까 알파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알파고 그 분야를 되게 좀 관련이 많았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융합 분야에서의 알파고 같은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어렵다고 봐요. 뭔가 되게 창의적이라기보다는 공장처럼 찍어내는 진짜 프로그램을 네. 그런 개발 환경이 굉장히 좀 팽배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파견업이라든지 파견업 최근에 또 많이 이슈가 네. 됐잖아요. 뭐 파견업이라든지 좀 인력시장 같은 그런 구조를 아직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변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대우가 뭐 좀 국가 차원에서 최근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 알파고가 좀 이렇게 막 흥행을 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내년에는 이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 과제와 이런 예산과 네. 투자와 관심이 쏟아질 것이다. 우리나라 왜 알파고 같은 게 없냐 하면. 네, 그렇죠. 평 알파고 막 이러면. 우리 각각께서 또 한마디 하시면. 네, 적상을 쾅쾅.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알파고에 이런 게 좀 반가운 것도 사실이에요. 네. 이런 현상이. 이제 아무튼 이제 개발 업무도 약간 낭만을 갖고 보는 거는 좀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현실. 개발자라고 하면 네. 마치 막 그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무슨 마치 뭐 주커버그나 아니면 뭐 스티브 잡스나 막 그런 식으로 그쵸. 벤처를 만들어서 뭔가 듣도 보도 못한 뭔가를 개발해 갖고 그걸로 돈과 명성을 동시에 네. 아 그렇죠. 현실은 근데 꼭 그렇진 않다라는 저도 거. 처음에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네. 저도 처음에 그럴 줄 알았는데 현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네. 말리셨나요? 네. 어디나 다 그렇겠지만은 아무튼 개발 소리님은 비교적 배부른 소리다. 네, 그렇죠. 저는 사실 배부른 편인데, 네. 저는 배부른 편인데도 그런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일하라고 하고 막 저도 말이에요. 뒷구절. 네. 전에 그때 생각나네요. 그때 막 대기업체에서 막 전화가 막 일요일날부터 와갖고 거기 용인에 가네 마네 막 그때 그랬던. 아, 예, 네, 그랬던 모습이 네, 기억이 나요. 뭐 이제 아무래도. 뭐 저희 원래 이 개발이나 이런 업무가 잘 돌아갈 때는 이메일과 이 업무 이런 프로그램이 막 잘 돌아갈 때 인터넷이 잘 되고 이러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공기처럼. 걸로. 네. 네. 하지만 이게 안 되면 난리가 나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 풍자도 네. 있잖아요. 그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 개발자한테 IT 개발자 쪽한테 모든 일이 다 잘 돌아갈 때는 너 왜 있냐? 라고 물어보고 너 왜 필요해? 뭔가 필요해. 잘못되면 너 왜 있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재밌다. 맞아요. 그런 거고 또 뭐 이제 겉에 보이지 않는 일들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티 나지 않는 작업도 많고 뭐 그런 거에다 서로 이런 그런 부서들과의 또 생각의 격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죠. 개발하지 마세요. 저도 게시판에서 뽑아왔습니다. 네. 우레기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우레기님이요? 네. 타지 생활에 외로울 때 대처하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우레기님은 제가 게시판에서 이제 오랫동안 뵀는데 네. 여기서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지역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본가는 서울이고 지금은 네. 제주에서 지내고 계신데요. 퇴근하고 밤마다 좀 그래요. 술 좋아합니다. 제주 처음 왔을 땐 알려진 맛집 찾아서 혼자 술도 마시고 했는데
그것도 한때더라고요. 제목 보시고 한마디씩 조언 좀 덜덜덜. 혼자 사시는데 제주도에서 혼자 밤에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겠죠. 네. 그죠. 네. 네. 저도 자취를 한지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산 지 이제 16년 차인데 사업한 기간과 거의 똑같네요. 그렇죠. 네. 16년 차인데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실. 16년 동안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뭐 혼자 노는 때가 많죠. 물론 친구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뭐 게시판질도 하고 자기질도 하고 뭐 하긴 하겠지만 뭐 이 혼자 노는 방법들이 보통 다들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그런 방법. 네. 저는 최근에 15년 만에 TV를 샀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좋다면서요? 저는 그 동안에 혼자 노는 거를 집에서 안 놀았어요. 항상 무조건 회사에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 집에 있는 거다. 집에서는 정말 잠만 자고 뭐 주말이고 뭐고 회사에 가서 사무실에 가서 사무실 자리에 앉아서 뭐 쉬더라도 사무실 소파에서 제 방이 있고 사무실이 뭐, 편안하신가 봐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제 놀아 버릇했는데 최근에 좀 이제 집도 이사했고 뭔가 좀 이제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고 좀 여유를 찾아보고자 TV를 한번 사봤어요. 혼자 노는 방법을 좀 바꿔보려고. 릴렉스하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좀 릴렉스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바꿔봤고 그동안에는 뭐 2003년부터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자기질을 뭐 인터넷 사이트 자기질이요? 자기질. 아, 자기질이요? 자기질. 자기질을 많이 했었고 뭐 사진도 찍으러 다녔었고 뭐 그랬는데 다른 분들 혼자 계실 때 편집님 뭐 혼자 계실 때는 주로 뭐 하세요? 저는 혼자 있을 때가 거의 드물죠. 네. 이제는 정말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리웠다고 해야 되나? 뭐 애기들 데리고 뭐 어디 가신다거나 편의점만 두고 그런 경우가 일단 거의 없고요. 아, 그래요? 진짜 그리고 혼자 이제 있을 때 그랬겠다.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아직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뭐 혹시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되거나 뭐 신경이 쓰이죠.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만 혼자가 혼자가 되는 경우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신적으로도 혼자가 되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드물죠. 저도 개발소녀님이랑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살기 시작한 게 2004년도니까 뭐 2003년도 말이니까 10년 넘었네요. 예, 10년 넘었죠. 혼자 사는지. 근데 처음에 살게 됐을 때 처음에 집을 얻어 살게 됐을 때 제 친오빠가 조언을 하기를 야 TV 하나 놔야 된다. 그래야지 안 어려울 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틀어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가 해서 저는 그냥 별로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냥 TV 없이 저도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만 있으면 다 보니까 보고 싶은 건 다 보고 이러니까 TV는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 TV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래서 진짜 다르대요. 재밌더라고요. 계속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제가 사실 집에 그래도 집에 들어가 봐야 뭐 8시, 9시, 뭐 10시 넘어서 보통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서 잠깐 이렇게 보고 이제 복면가왕을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 텔레비 좋더라고요. 뭐 지나간 것도 다 볼 수 있고 옛날엔 안 됐잖아요 그게. 이게 진짜 다르대요. 제 남친도 똑같은 말을 하던데 이게 TV가 있으면 정말 재밌대요. 왜 우리가 예전에 TV를 막 바보 상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워낙 사람들이 그런 거는 이미 옛날 개념이고 그냥 TV 자체가 너무나 많은 거를 선사해 주는 것 같아요. 또 좀 뭐 이렇게 영업적으로나 또 뭐 직원들이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뭔가 할 얘기가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공통 소재가. 그렇죠. 맞아요. 공통 소재가. 뭐 요즘에 뭔가 이슈인지 뭐. 최근에 뭐 좀 복면가왕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괜히 TV 힘이 세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그런 면에서 또 이 자개질을 해도 어제 시그널이란 드라마가 막 하고 있으면 시그널이 뭔가 했어요.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뭔지 막 몰랐는데 뭐 좀 이제 자개질을 하는 것도 좀 뭔가 재밌어졌어요. 어쩌면 되게 배경 지식을 습득하고 컴퓨터로 하는 건 확실히 능동적인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뭘 찾아보기도 하고 내가 워낙 찾아보면서 보는 거니까. 근데 TV는 정말 켜놓기만 하면 이렇게 싹싹 들어와요 머리에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 확실히 더 외롭지 않을 수는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선생님도 혼자 사신 지 꽤 됐죠 이제? 몇 달 됐나 이제? 네, 뭐 얼마 전에 집에 잠깐 들어가긴 했지만 그 한 6개월 정도 빼고는 한 5년은 나와서 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 TV 자체를 별로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뭐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면 따로 뭐 챙겨보거나 그런 편이고 저는 항상 제 곁에는 나와 살 때는 자게가 자게를 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네,
네,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게임이겠죠? 네네. 혼자 있을 때. 플로리아님은 롤. 네, 진짜? 롤. 그러고 보니까 롤 시작한 지 거의 한 5년 됐네요. 오, 고렙인가요, 그러면? 뭐, 레벨은 금방 찍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등급은 딱히 등급전을 안 하면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또 뭐 이제 중년이신 분들은 낚시를 또 많이 가시네요. 아마 네. 낚시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레기님이 정말 부러울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혼자 밤에 할 게 없으면 낚시하면 낚시하고. 되지. 예, 뭐 물론 뭐 내륙일 수도 있겠지만 제주도에서도 좀 안쪽일 수도 있으시겠지만 뭐 바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어디에다 뭐 밥만 주고 가둬놔도 나는 컴퓨터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접니다. 있잖아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영화 뭐죠? 그 만두만 주는 거? 아, 올드보이요? 아, 올드보이를 찍어도 나는 컴퓨터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자신감 보이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뭐 가끔 진짜 쓸데없는 설문을 하면서 뭐 매덕 줄 테니 어떤 방에서 혼자 있는 몇 년간 혼자 있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3억 VS 뭐 요새 요새 게시판에서 계시는 분들은 아 자신만만하죠. 야, 뭐 그게 뭐 힘들어.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는 평소에 집 밖에 잘 안 나오거든요. 저도 진짜 내향적인 타입이라 네. 집 밖에 안 나오는 걸 훨씬 더 좋아하긴 해요. 그런 분들은 뭐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컴퓨터만 있으면 집 안에만 있어도 이렇게 즐기시나. 그렇죠. 근데 좀 밖에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하시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술을 잘 안 먹는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 혼자 있는 걸 좀 못 견디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 집에서 혼자 술 마시고 약간 좀 우울한 우울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좀 처지는. 그런 성향의 분들이 생각보다도 많더라고요. 혼자 있는 걸 못 버티는 그런 분들. 또 중년 분들, 기러기 아빠이신 분들이나 이렇게 좀 타지에 이렇게 나가 계시거나 출장 가신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대요. 네. 뭐 외로운 거죠, 외로운 거. 그렇죠.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좀 취미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뭐 플로리아님처럼 레고를 조립한다거나. 그렇죠. 네. 아 댓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레고를 하세요. 고바봉처럼. 프라모델. 우레기님은 낚시 좋네요라고 좀 낚시에 관심을 이렇게 좀 보이셨고. 그게 아무래도 생산적이잖아요. 뭔가 딱 낚으면 그걸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누구랑 같이 먹어야 맛있지. 아, 혼자 먹으려면 그쵸? 아마 또 에. 그럴걸요. 네, 아마 레고나 건담은 또 이제 좀 비용이 좀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좀 있죠. 근데 뭐 사실 대부분의 취미 낚시도 비용이 꽤 든다고 하더라고요. 장비가. 저 낚시는 안 해봤는데 거의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시는 것도 괜찮고. 아마 제주도에서 우리 제주당 있잖아요. 제주당. 네. 뭐 제주도 분들과 이렇게 좀 어울리시거나. 그러죠. 네, 뭐 같이 좀 뭔가 클럽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취미를 가지시거나 아까 얘기했던 직장인 밴드라든가 뭐 새로운 취미를 제주도 분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함께 취미를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분들하고 좀 이렇게 만나서 하실 수 있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떼굴떼굴님께서 번개치십니다. 답이라고 봐요. 네, 번개치기를 하나 치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제주에서. 그렇겠죠. 우레기님 뿐이 아니라 이 서울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까 이제 우리 아토님 얘기했었는데 뭐 이제 등산 클럽도 가셨다가 또 광화문에 놀이공 가서 봉사도 하셨다가 또 직장인 밴드도 하시고 벙커로 오셔서 뭐 여러 가지 클럽 활동도 하시고 또 강의도 보시고 이렇게 지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이 외롭다라는 게 그 제 그 전문 분야잖아요. 제가 실제로 이제 외로움에 대한 책을 조만간 이제 낼 예정인데 이게 외롭다라는 거를 이제 외로운 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미를 갖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만나거나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뭐 게임을 하든 TV를 보든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혼자라고 하는 개념을 좀 달리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예를 들어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 애들이랑 짜장면을 시켜 먹었거든요. 네.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나눴던 얘기인데 먹는 거를 먹을 때 감사하면서 먹어야 된다. 이제 그때 이제 질문이 나온 거예요.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 거냐. 거기서 이제 얘기가 이제 여러 말이 오갔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짜장면을 먹었으니까 밀가루한테 감사할 거냐? 아니면 돼지고기에 감사할 거냐? 무슨 뭐 양파에 감사할 거냐? 아니면 이 짜장면을 만든 사람한테 감사할 거냐? 뭐 배달해 준 사람한테 감사할 거냐? 뭐 거기 그렇게 확장이 되니까 뭐 젓가락도 있고 뭐 밥그릇도 있고 밥상도 있고 이 돈을 낸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 관계를 만약에 따져보면 사실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당연하죠. 우리가 먹는 거, 밥 먹는 거, 아까 뭐 이제
생명체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서 생존하거나 그 존재를 유지하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져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컴퓨터를 가지고 혼자 즐긴다고 하더라도 그 넷상에서 같이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네. 뭐 컴퓨터를 만든 사람도 있을 테고 게임을 만든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에 딱 보이지는 않더라도 누군가와는 늘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면 좀 뭐 덜 외로워진다기보다 아무튼 내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아니다라는 거. 그게 위안이 될지 아니면 어떤 두려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거죠. 혼자서만 이렇게 뭐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고마워하자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자기적인 얘기고 아무튼 분명한 사실이란 거예요. 나 혼자만은 아니라는 거 세상이.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그러게. 저는 너 갑자기 훅 끝나는 거였네. 훅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늘 그랬어요. 네. 네. 집에서 쉬어야겠다. 아, 그리고 혼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게 저희 이 벙커 스튜디오가 어쩌면 다른 데로 또 옮겨야 될지도 몰라요. 공사가 추가 공사가 지금 또 어쩌면 있을지도 몰라갖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불가피하게 아무튼 저희가 방송을 또 쉬는 거는 최대한 지양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거 미리 말씀드리고 웬만하면 뭐 다른 스튜디오를 빌려서라도 대여를 해서라도 녹음하려고 하는데 불가피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보는 걸로 일단은 예정하고요. 되도록이면 다음 주에. 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미리 뭐 공지를 통해서라든지 네. 뭐 말씀드릴게요. 네. 예,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랑이 뭘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 뭔가를 좋아하는 게 사랑일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매우 좋은 것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회면의 기사를 보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애인이 변심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죽이고 안매장했다는 보도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결국 너무 사랑해서 죽였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둘 사이에 사랑이 없었다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뭔가를 좋아한다는 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어쩌면 매우 위험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너블이었습니다.